우수와 함께하는 유상통 컴퓨터 일반 기초이론 강좌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일반 과목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첫발을 내딛는 아주 뜻깊은 순간입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마음가짐, 아, 내가 이 컴퓨터 일반 과목을 반드시 정복하고 고득점하고 말 거야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 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열심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 그대로 기초 이론 강좌입니다. 음, 욕심을 버리자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어, 여러분들 매 강좌마다 너무 복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어, 마치 드라마를 즐기듯이 빠른 속도로 이 기초 이론 강좌를 완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자 이번 시간 섹션 01 컴퓨터 시스템. 자 전체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유회 상회, 통회 <laughs> 변비학 선전이 아닙니다. 자 유상통 컴퓨터 일반 제 1강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 이러한 데스크탑 컴퓨터 한 대씩은 어, 대부분 가지고들 계실 거예요. 어, 요즘은 가격이 많이 저렴해져서 한 100만 원 정도면 꽤 쓸만한 데스크탑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요즘은 스마트폰 가격이 더 비싸요. 어, 그렇지만 이렇게 컴퓨터만 샀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자,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해줄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자, 이러한 어떠한 모니터라든지 키보드 본체, 이러한 뭐 전자적 기계적 장비를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 이러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또는 우리 사용자가 입력하는 어떤 입력값, 이것을 이제 데이터라고 하죠? 자, 이러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어,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면 자, 이러한 컴퓨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러한 장치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컴퓨터 일반 과목에서 이 하드웨어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어떠,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내부적으로 컴퓨터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컴퓨터 일반에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야 돼요. 왜 하드웨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어, 왜 소프트웨어라고 했을까? 어, 단단하면 하드웨어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면 소프트웨어인가? 그럼 뭐, 솜사탕은 소프트웨어예요? 말단대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어, 이 하드웨어는 유형의 물질이에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무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쉽게 구분하는 것은 손에 잡히면 하드웨어입니다. 전부 하드웨어예요. 전부 하드웨어입니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수 있죠. 음, 뭐 당장 우리 인간의 인간, 어, 인간 이 육체 고깃 덩어리 뭐예요? 하드웨어예요. 우리 인간의 영, 영혼 뭐 정신 이러한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라 그럴 때이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아니죠.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인간입니다. 이 분리가 돼버리면 어, 분리가 돼서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예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라고 하지 않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는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는 어, 왜 단단한이라는 뜻을 쓴 거냐면 어떤 융통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수정이 어렵고 융통성이 없다 이에 반해서 소프트웨어는 수정이 용이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그러한 의미를 단단한이라고 하는 하드와 부드럽다 라고 하는 소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여기 있는 이 cd 이 cd 자체는 하드웨어예요.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거 뿌로트업 보면은 플라스틱입니다. 물질이죠. 따라서 이 CD 자체는 하드웨어인 거예요. 이 CD 안에 담겨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어뭐 책의 내용 또는 뭐 음악, 동영상,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된다? 소프트웨어가 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손에 잡히지 않죠. 기술 같은 것도 뭐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따라서 뭐책 내용을 잘못 썼다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했으면 얼마든지 수정이 용이합니다. 자, 이러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프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소프트웨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체적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아, 뒤에 아마 데이터의 단위가 나오게 될 텐데 잠시 뒤에 살펴보고 자, 먼저 교재 18페이지로 이동해서 자, 하드웨어부터 먼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하드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이러한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시작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이걸 다 외워야 할까요?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어, 컴퓨터 어떠한 장치 또는 전자적 기계적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에서의 하드웨어는 크게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주변장치,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 전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자, 앞으로 이제 많은 용어들이 등장할 거예요. 이런 용어들과 빠르게 그냥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자, 중앙처리장치. 뭔가 중요할 것 같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중앙처리장치는 또다시 산술 논리연산장치와 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외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장치라고 하면은, 뭐, 입력장치, 출력장치. 보조기억장치 또는 뭐 통신에 관련된 통신장치 이러한 장치들 을 우리는 주변장치라고 한다. 자 크게 컴퓨터 하드웨어는 중앙처리장치 그리고 주기억장치 주변장치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리고 중앙처리장치는 뭐 이러한 게 있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주변장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자 이러한 종류를 외우는 것은 무슨 워드프로세서 시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서나 등장하는 것이지 컴퓨터 일반에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컴퓨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드웨어의 전체적 구성들 자 앞으로 이제 이러한 어,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들이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지 이러한 원리들을 어,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정리 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간의 뇌 어, 물론 우리 인간의 모든 이 구성에서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면 역시 뇌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탈 때도 <laughs> 하이바를 쓰잖아요. 어 머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하 뇌를 다치면 아무리 몸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니까 그만큼 뇌는 중요하죠. 자, 이러한 우리 인간의 뇌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장치를 우리는 중앙처리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영어로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CPU라고 해요. 아무리 컴퓨터를 여러분들 뭐잘 모른다 할지라도 뭐 CPU, 중앙처리장치. 뭐, 이러한 용어 정도는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CPU라고 하는 중앙처리장치는 우리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우리 인간의 뇌의 역할을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장치이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CPU라고도 하고요. Central Processing Unit.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하고요. CPU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처리 장치라고 하는 뜻인데 굉장히 작게 만들어진 처리 장치라고 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해요. 다 같은 의미예요. 자, 또는 마이크로를 그냥 빼버리고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앞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CPU라고도 할 거고 중앙처리장치 또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CPU나 또는 프로세서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자, 이러한 용어들에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 또 적어 놓고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제가 수도 없이 사용할 용어들이에요. 그냥 강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용어니까 또 이거를 막또 적어 놓고 또 외우려고 일부러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봤던이 cpu 내부에는 실제 처리를 하는 전자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쌀이잖아요. 네, 쌀 한톨 크기만 하게 이렇게 아주 작게 만들어진 처리 장치예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작게 만들어진 처리 장치라는 의미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를 어, 생략하고 그냥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앙처리장치,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 모두 같은 의미다.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 중앙처리장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이러한 것들을 뭐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모델로 해서 컴퓨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뇌가 무슨 역할을 수행하느냐 이걸 생각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인간의 뇌로 뭘 합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자 이때 이제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연산의 의미가 있어요.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하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연산. 근데 이 컴퓨터는 사칙연산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죠. 우리 계산기를 가지고 컴퓨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컴퓨터는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연산도 수행을 한다 그래요. 논리 연산은 도대체 뭐야?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이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떠한 명제가 주어졌을 때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컴퓨터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는 산술 연산뿐만 아니라 계산계 역할이고 논리적 연산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중앙처리장치 CPU의 역할은 첫 번째, 계산. 그걸 연산이라고 한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기억을 해 두실 것은 일반적으로 연산은 수치 연산, 산술 연산이 있고 논리적인 연산이 있다더라.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아, 두 번째.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머, 머릿속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렇 자, 따라서, 어,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연산을 하는 기능과 기억을 하는 기능. 따라서 외울 게 아니죠. 어, CPU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연산 기억과 기억 기능이 있는데, 자, 이 이외에도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요. 이 제어 기능은 무슨 소리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를 다치게 되면, 내 온몸은 말짱해도 이 뇌에서 명령을 내려 보내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냥 막 떠드는 것 같아도 하다못해 이 손짓 또는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뇌에서 명령을 보내서 어,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시스템도 중앙처리 장치 CPU가 모든 명령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뭐 한다 그래요? 제어한다 그래요. 우리 온몸을 관리 감독한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앞으로 컴퓨터에서 제어를 한다라고 하면 관리 감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뇌가 우리 온몸을 어, 관리하듯이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장치들을 누가 관리한다고요? 그렇죠. CPU, 중앙처리 장치가 관리를 한다. 따라서 어, 중앙처리 장치의 세 가지 기능을 크게 써라. 그러면 뭐라고 한다? 연산, 제어,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또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뇌에서 명령을 보내야. 그럼 그 명령을 보내는 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기능.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기능은 연산 제어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따라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또는 CPU도 똑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우리는 연산 장치라 그래요. 그다음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뭐라고 할까요? 제어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기억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물론 기억 장치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 기억 장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이 중앙 처리 장치 CPU에서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장치를 특이하게 레지스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이러한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앞으로 아, 레지스터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뇌 여러분 머릿속에 근데 용량이 커요 작아요 작죠 많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게참 힘든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뇌도 기억을 하는 아주 소량의 정보를 기억하는 정도를 어, 가지고 있죠 기능을 자, 바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우리는 컴퓨터에서 레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수도 없이 등장할 용어기 때문에 아,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될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를 우리는 특이하게 또 버스라고 부릅니다 어,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그 버스, 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 버스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사실 음, 이 버스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의 전선, 전선, 전선이에요. 근데 어, 뒤에서 배우겠지만 컴퓨터는 정, 전자 장비잖아요. 전기 신호를 가지고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기 신호로 전달합니다. 따라서 이 전기 신호가 전달되기 위한 전선들이 있어요. 근데 왜 버스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의 버스도 나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5인승 버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이 처리되는 신호를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요. 막 32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냅니다. 64개의 신호를 막 동시에 보내요. 여러 개의 신호가 동시에 전달된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의 버스와 비슷한 성질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버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용어들을 일부러 외우실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용어들이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컴퓨터는, 어, CPU는, 어, 우리 인간의 뇌와 같이 연산을 한대. 연산장치. 제어를 한대네. 어, 모든 컴퓨터 장치들을 관리 감독한대. 그걸 제어한다 그래요. 자, 이것을 제어 장치가 수행한대더라.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뭔가 기억을 해야 계산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4 더하기 5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4와 5라는 값을 일단 기억을 해야 그걸로 연산을 해서 9라고 하는 결과 값을 만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어, CPU 내부에도 기억을 담당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걸 특이하게, 뭐라고 한다? 저 레지스터라고 한다. 자, 마지막, 이러한 어떤 처리된 결과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결국 컴퓨터는 전자장비이고 이것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신호가 전달되는데 이 전기신호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전기신호가 동시에 전송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버스 같이 동시에 이동을 한다라고 해서 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중앙처리장치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막 어려운 말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정규 이론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아 중앙처리장치는 우리 인간의 뇌와 같이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자 그래서 어떠한 어, 작동을 통제하고 자 이게 바로 뭐 한다 그랬어요 제어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작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제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프로그램의 모든 처리 이 처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 자 그리고 저장하는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이다. 자그 아래 보면 또더 어려운 말 나와요. 명령을 인출하고 뭘 산술 및 논리 연산. 아까 공부했죠? 자 컴퓨터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사칙 연산, 산술 연산뿐만 아니라 논리 연산도 수행한다더라. 자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고 또는 저장 등을 수행하는 이러한 컴퓨터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뭐다? 중앙처리장치. 또 다른 말로 CPU. 또 다른 말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프로세서라고 한다. 자, 이거 일부러 외우려고 하시거나 분석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중앙처리장치의 구성 및 기능 다 공부했습니다. 제어장치, 연산장치. 자, 기억기능을 담당하는 레지스터. 전달기능을 담당하는 버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앞으로 이러한 내, 어, 세부 내역들을 우리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19페이지 기억장치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자, 물론, 어, 중앙처리장치 CPU에도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컴퓨터는 좀더 이제 용량이 큰 다양한 기억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기억 장치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 기억 장치는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죠. 이 기억 장치들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CPU 안에 있는 기억 장치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근데 용량은 작아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모든 걸다 집어넣을 수 있고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것처럼 컴퓨터 내부의 레지스터도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데 굉장히 빠르지만 용량은 작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레지스터라는 기억 장치가 있다더라 기억해 두시고요 자두 아, 번째 캐시 메모리가 나올 건데 자 앞으로 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어, 시험 문제도 너무너무 잘 나와요 캐시 메모리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주 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 장치로 나눠 놨을 겁니다. 아니 기억 장치면 또 기억 장치지. 주 기억 장치는 뭐고 또 보조 기억 장치는 뭐야? 뭔가 주 기억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죠. 주 기억 장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조 기억 장치 역할이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는 주 기억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주 기억 장치가 하는 역할은 자 CPU에 의해 참조되는 장치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무언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그 가져올 것들을 저장하는 장치가 바로 뭐가 된다? 주기억 장치다. CPU가 접근해서 필요한 값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장치를 우리는 주기억 장치라고 해요. 뭔지 몰라도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무슨 뭐 용량은 작지만 처리 속도가 보조 기억 장치보다 빠르다. 이런 정도는 기억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비희발성의 롬과 휘발성의 렘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우, 롬은 뭐고 렘은 뭐야? 아, 다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뭐 렘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어떠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쵸? 어, 그런, 그걸 뭐라 그래요? 비희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아요. 날라가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그죠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 죽을 때까지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을 비발성이라고 하고 들으면 까먹어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하나씩 있어서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아이, 별거 아니네 싶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 뭘 배웠지 다까 먹습니다 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지우개 뭐라 그래요 휘발성이라 그래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아 어, 뭔가 뭔가 날라가요. 컴퓨터 전원을 끄면은 다 지워져요. 그걸 휘발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휘발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억장치의 종류는 크게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나뉘는데 주 기억장치는 휘발성 기억장치도 있고 비휘발성 기억장치도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아 컴퓨터 기억장치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대. 그리고 주 기억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장치가 있는데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해두자는 이야기죠. 주기억 장치는 중요한 기억 장치예요. 빨라요.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량이 작아요. 얘가 빠르고 용량까지 크면 그러면 보조 기억 장치가 필요 없는데 얘는 용량을 크게 만들려 그러면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용량을 크게 만들지 못해서 어,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을 좀더 크게 어,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억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오케이. 자, 보조 기억 장치는 주 기억 장치의 무슨 문제? 그렇죠. 용량이 작아요. 저장을 많이 못 한다는 소리예요. 저장을 많이 못 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용량의 기억 장치. 그래서 주 기억 장치가 다 기억 못 하는 것을 저장시켜 놓고 특히 보조 기억 장치는 비발성입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삭제할 때까지 기억된 내용들이 뭐 컴퓨터를 끈다라고 해서 지워지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하드 디스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뭐예요? 비발성이죠. 컴퓨터 끈다라 그래서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게 날라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보조 기억 장치는 주 기억 장치가 속도도 빠르고 어, 좋은데 많이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자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또주 기억 장치는 휘발성이라고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비휘발성도 있지만 그래서 자 비휘발성의 성질로 어, 대용량 다시 말하면 많은 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 기억 장치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억 장치를 보조기억장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무슨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cd롬 -ROM, dvd롬이라든지 또는 뭐 ssd 뭐 usb 메모리 이러한 모든 기억장치들은 보조기억장치에 해당한다. 비발성이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 뭐 쓰면서 외우려고 하신다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를 아 그런 거구나. 흐름만 알고 앞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내용이니까 일부러 지금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다는 거. 자 정리합니다. 아, 컴퓨터 시스템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기억장치가 있는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최상위의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 기억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장치가 있는데 주 기억장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용량이 작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주 기억장치의 휘발성 특징을 갖습니다. 저, 컴퓨터를 끄면 그냥 다날아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보조 기억장치가 필요하다. 보조 기억장치는 주 기억장치의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용량 기억장치이고 그 다음에 비휘발성 컴퓨터를 꺼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 보조 기억 장치로 저장을 해놓게 되면 컴퓨터를 꺼도 어, 내용은 얼마든지 사용하고 싶을 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다더라 오케이 이 정도 내용만 기억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 중앙 처리 장치가 주 기억 장치에 있는 어떠한 뭐 값들을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어, 문제는 주 기억 장치는 빠르다고는 했지만 이게 빠르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보조기억장치랑 비교했을 땐 빨라요 대부분 보조기억장치 속도보다는 주기억장치가 훨씬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중앙처리장치 CPU 속도랑 비교해보면 주기억장치 속도는 훨씬 느린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해 되셨죠? 주기억장치도 빠르다라고 하지만 중앙처리장치 CPU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얘가 얘 속도를 못 따라가요 무슨 양이냐면 여기서 무언가를 넘겨줘야 CPU가 가지고 와서 우리 뇌가 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져온 건 어디로 가져오겠어요? CPU 안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레지스터라고 하는 기억장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기억장치로 가지고 와서 CPU 안에서 막 연산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좀 속도가 느려요. 그 이유는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 CPU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컴퓨터는 CPU만 빠르다라고 해서, 이 뇌만 빠르다라고 해서 어,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 2인 3각 경기랑 같아요. 내가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나랑 다리를 묶은 사람이 느리면 그 사람 보조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나의 장치가 빠르다라고 해서 속도가 빠른 게 아닙니다. 모든 장치가 빨라야 돼요. 그런데 얘가 아무리 빨라도 얘가 느리면 얘가 뭐 보내줘야 연산을 할거 아니에요. 연산 속도가 아무리 빠르 뭐합니까? 제가 데이터를 안 주는데. 제가 뭐 값을 줘야 받아서 빠르게 처리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야, 한 문제 벌써 맞추는 거예요. 이 캐시 메모리는 위치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위치했어요? 빠른 중앙 처리 장치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주 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죠. 그래서 느린 주 기억 장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요. 자, 빠른 중앙 처리 장치와 상대적으로 느린 주 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느린 주 기억 장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고속의 기억 장치. 이것을 우리는 캐시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뒤에서 캐시 메모리는 하나의 섹션으로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캐시 메모리 보세요. 고속의 CPU 처리 속도와 상대적으로 저속의 주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차이. 얘가 느리단 말이에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 자 버퍼라고 하면은 임시 기억 장치란 뜻이에요. 잠깐 임시로 기억하는 장치다. 뒤에서다 배울 용어입니다. 머리 아파요 버퍼가 뭐야? 몰라도 됩니다. 아 그냥. 자 전체적으로 기억 장치 정리해 볼게요. 아, 크게 기억 장치는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상위 계층의 CPU 내에 포함되어 있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대더라. 그리고 주 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데. 얘는 용량이 작죠 속도는 빠른데 용량이 작아요 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이 큰 대용량의 보조기억장치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자 계층 구조를 그리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그린 이유는 이 면적이 바로 저장 용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위로 갈수록 레지스터는 어, 얼마 저장을 못합니다 보조기억장치는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대용량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속도가 떨어져요. 가격은 쌉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용량은 작아지죠. 대신에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용량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하나의 기억 장치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따라서 자, 레지스터와 주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는 얘가 좀 느려요. 얘보다. 빠르긴 빠른데 CPU랑 비교했을 땐 너무나 느려요. 얘가 무언가를 얘한테 보내 줘야 CPU가 받아서 계산을 하는데 얘가 보내 주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주 기억 장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캐시 기억 장치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요놈은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위치가 중요하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빠른 중앙 처리 장치와 느린 주 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컴퓨터로 입력하는 장치가 입력 장치죠. 우리 인간으로 비유들자면 눈, 눈으로 보잖아요.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볼거 아닙니까? 또는 뭐 촉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입력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자,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키보드 어떤 값들을 입력할 때 우리는 입력 장치라고 하죠.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무슨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서는 나오는 거고 자, 따라서 살펴만 보시고. 자 출력하는 장치가 출력 장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모니터라든지 프린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다는 것은 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어, 크게 뇌에 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그리고 어, 기억 장치들 그래서 기억 장치들은 어, 크게 주 기억 장치 또는 보조 기억 장치 자 그런데 이제 주 기억 장치 위에. 주격 장치를 도와주기 위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특이한 기억 장치가 있대더라 이런 정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 그 중에 입력 장치라는 게 있고 출력 장치라는 게 있었다. 이러한 모든 컴퓨터를 구성하는 전자적 장비를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한다. 이런 정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장치만 있다라고 해서 아무 것도 수행할 수 없어요. 깡통과 같아요. 자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윈도우즈를 설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뭐 사진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어, 여러분들 뭐 문서 작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뭐 장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엑셀과 뭐 같은 프로그램.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게임, 전부 뭐가 된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지만 컴퓨터는 여러 가지 어, 무한한 창작의 도구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어, 융통성을 가지고 있죠 수정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우리 컴퓨터에선 기본적으로 어, 컴퓨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라고 공부를 했죠, 그죠? 자, 그중에서도 데이터는 잠시뒤에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 그렇지 않죠.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죠, 그죠? 자, 프로그램은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고 어,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대더라.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윈도우즈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운영 체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컴퓨터를 운영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운영 체제라고 하잖아요. 자, 이러한 윈도우즈 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뭐, iOS, 애플 계열.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있어요. 자, 이러한 운영체제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컴퓨터 또는 그 스마트폰 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윈도우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는 샀는데, <laughs> 윈도우즈를 구매를 못했어요. 컴퓨터 키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깡통인 거예요. 그죠? 운영체제를 설치해야지만 비로소 나는 컴퓨터와 대화를 할수 있게 되겠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뭐 스마트폰 사면 다 깔려 있지만 만약에 안드로이드나 이런 iOS와 같은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다면 우리 스마트폰 아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시스템을 가동시켜 주기 위해서 중요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론 여러분 교재에는 뭐 어려운 말들 등장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시작부터 머리 아파요. 뭐 유틸리티. 컴파일러가 뭐야? 어셈블러는 뭐고 인터프리터는 도대체 뭐고 링커, 로더, 아, 어, 머리 뽀개질라 그래요? 아, 어, 자연스럽게 다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지금 이런 것을 막 쓰면서 외우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단지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아 프로그램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대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다? 좀 윈도우즈다. 바로 윈도우즈와 같은 이러한 어, 컴퓨터를 운영시켜주는. 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따라서 어,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이러한 어, 시스템들은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야지만 우리 인간과 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어야 컴퓨터의 시작 버튼 누르고 원하는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저장하고 많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 여러분이 컴퓨터와 대화하면서 를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운영 체제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운영 체제가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 이런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막 이런 그림들 같은 거 나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정규 이론 시간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실제로 숨어 있고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정규이론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고 자 우리 기초이론 강좌에서도 운영체제라고 하는 과목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앱 요즘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그냥 어플 또는 뭐 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즘 어플이라고 많이 쓰죠 그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뭐가 된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된다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는 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응용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응용소프트웨어 보세요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요구에 맞추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들이 있겠죠 어 문서 작성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서 사진 편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포토샵 뭐 수치계산 같은 걸 통해서 장부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 엑셀 뭐 어, 그거 말고도 많죠. 뭐 게임이라든지 등등등. 자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 운영체제를 제외한 여러분이 설치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뭐라 그래요? 응용 소프트웨어 또는 요즘은 뭐라고도 많이 한다. 앱이라고도 많이 하고 또는 어플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어렵지 않잖아요. 아, 자 우리 소프트웨어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첫 번째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윈도우즈와 같은 이런 운영 체제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더라. 그리고 어, 내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내 스마트폰 또는 내 컴퓨터에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뭐에 해당한다?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목> 자, 지금까지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중앙처리 장치, CPU 또는 여러 가지 뭐 기억 장치들, 그리고 주변 장치들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공부했고요.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15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우리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 있고 데이터가 있다라 그랬죠. 우리 사용자가 입력하는 입력 값, 그 입력 값을 우리는 자료,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 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구성 단위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하면은 컴퓨터로 여러 가지 입력 값들이 입력될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텍스트, 문자 데이터. 여러분들 뭐,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게 되는 사진과 같은 이런 사진 데이터. 또는 뭐, 소리나 음악에 해당하는 이러한 소리 데이터 또는 뭐 동영상 데이터 이러한 모든 컴퓨터로 입력되는 입력 값들은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 이게 뭐 문자든 사진이든 소리든 동영상이든 모든 데이터는 비트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제 이 비트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거고. 자, 앞으로 이제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면서 이 비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수월하게 수업을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신 똑대기 차리시고,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쭉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이 비트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물질로 따지면 에텀, 원자라고 하는 것과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이 원자는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드웨어, 모든 게다 하드웨어라 했잖아요. 손에 잡히면 유형의 물질이라 했잖아요. 이런 하드웨어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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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우리 과학 시간에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그죠? 원자.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이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는 바로 원자가 된다면 소프트웨어,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뭐가 된다? 비트라고 하는 것이 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컴퓨터로 보이는 글자나, 또는 지금 보시고 계신 동영상이나, 또는 이렇게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사진,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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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한 단위가 나옵니다. 바로 그 단위를 뭐라 그러냐면, 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트는 우리 물질로 따지면 원자와 같은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비트의 개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뭐 커말 자격증이나 정보처리 뭐 기사 뭐 이런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비트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거의 뭐 10명 중에 9명은 이진수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예, 정확한 답변이에요. 뭐한 95점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비트라고 하면은 바이너리 디지트라고 해서 이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비트의 개념은 단순히 그냥 이진수가 아니라 자,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셨으니까, 자, 누군가가 비트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어, 비트는 세제 아닌가요? 열매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자, 비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의 비트는 두 가지의 상태 값을 우리는 비트라고 한다. 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컴퓨터의 비트는 이진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두 가지의 상태 값을 의미한다. 컴퓨터가 이진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 진수는 0과 1두 가지 숫자로 모든 걸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10진수를 사용하죠. 이 바이너리 디지트, 디지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숫자라는 뜻인데, 원래는 손가락 마디라고 하는 뜻이에요. 손가락 마디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 인간의 손가락이 10개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 10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10진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0부터 9까지. 10개입니다. 9개 아니에요. 1부터 9까지가 9개고 0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십진수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자, 손가락 마디라는 뜻에서 어, 숫자라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바이너리. 그래서 이진수는 2개의 숫자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0이냐, 1이냐라고 하는 2개의 숫자만 사용하는 게 이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우, 머리 아프겠다, 그죠? 아, 그러나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그런데 컴퓨터가 이 0이 뭔줄 알아요, 1이 뭔줄 알아요. 컴퓨터는 0이 뭔지, 1이 뭔지 이런 거 모릅니다. 컴퓨터가 아는 것은 오직 두 가지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높은, 정, 높은 전압의 전기가 들어왔느냐, 낮은 전압의 전기가 들어왔느냐 컴퓨터는 이거밖에 구분을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로 대응시켜서 표현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진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비트라고 하면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다라고 이야기해요. 컴퓨터로 표현되는 모든 정보들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진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러한 텍스트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겠고. 컴퓨터로 표현되는 모든 정보는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마추리 원자와 같이 마지막 0이냐 1이냐 하나만 남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트라고 한다. 따라서 비트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비트는 컴퓨터는 0도 모르고 1도 모르고 그냥 컴퓨터는 5V의 전기, 1.5V의 전기, 이두 가지 전기 신호를 구분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 인간이 1과 0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냥 대응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5V, 1.5V라고 이야기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5V는 1, 1.5V는 0이다라고 해서 컴퓨터는 5V 신호가 들어왔느냐, 1.5V 신호가 들어왔느냐 두 가지밖에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뭐 요소로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반도체. 자, 우리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잘 만들지 않습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잖아요.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굴이나 알루미늄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도체잖아요.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 플라스틱이나 고무, 유리, 뭐, 이런 것들은 부도체가 되겠죠. 자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는데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뭐야 도대체 반도체는 뭐야 아, 두 가지 성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전기를 흘려 보내기도 하고 흘려 보내지 않기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말 그대로 반도체는 자이 반도체 물질은 우리 어, 14종 원소죠 자 실리콘 맞아요 여러분들 그뭐 수술하실 때막 넣는 실리콘 있잖아요 그 실리콘 말하는 거예요 규소 자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뭐 게르마늄 자, 맞아요. 오징어 꼴때 쓰는 게르마늄 그 짱돌. 그러니까 결국 이 어, 모래, 돌로부터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게르마늄이나 실리콘이라고 하는 물질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불순물을 무언가를 어떻게 썩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흘려보내기도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도 하는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5V의 전기를 여기로 흘려보내면 5V의 전기를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통과를 시켜요. 따라서 여기에 전구를 달았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특이하게 1.5V도 분명히 전기는 흐르는 건데 이 낮은 전압에 전기가 들어오면 차단을 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반도체는 전기를 흘려 보내기도 하고 흘려 보내지 않기도 하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체 성질과 부도체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물질이 5V 전기가 들어왔느냐? 그럼 통과시켜야 되겠네? 1.5V 전기가 들어오면, 어, 통과하면 안 되겠네? 이두 가지 신호만, 음, 가지고 컴퓨터가 어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신호밖에 구분을 못해요, 컴퓨터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 1과 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응시키고, 이진수라고 하는 뜻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컴퓨터는 아, 두 가지의 상태값만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는 대표적으로 5볼트의 높은 전압과 1.5볼트의 낮은 전압 두 가지의 상태값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처리한다. 오케이?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 전기 신호 하나를 우리는 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1과 0이라고 하는 숫자로 대응시켜서 이 비트를 표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자, 5V 전기가 들어온 불이 들어와요. 1.5V를 반도체에 흘리게 되면 어,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이 들어온 상태와 불이 꺼진 상태. 자, 이렇게 이두 가지의 상태를 우리는 비트라고 한다. 따라서 다시 한번 자, 누군가가 이제 자, 컴퓨터 시스템에서 비트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라고 한다면 이진수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 컴퓨터가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상태 값을 우리는 어, 비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숫자 0과 1로 대응시켜서 이진수로 표현합니다라고 하면, 그렇죠. 퍼펙트. 만점이에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이 비트 신호를 우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V의 높은 전압, 그 다음에 1.5V의 낮은 전압. 그래서 이러한 신호 파형을 우리는 디지털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는 모든 것을 1과 0.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신호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숫자로 우리는 1, 0, 1, 0. 5V, 1.5V 쓰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줄여서 대응해서 5V는 1, 1.5V 낮은 전압은 0.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뭐 디지털 시대죠. 뭐 디지털이 있고 아날로그가 있는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숫자와 그 중에서도 이진 데이터와 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뭔가 두 가지의 신호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 많은 데이터들이 어떻게 두 가지 상태로 표현되느냐. 아, 우리 컴퓨터에서 키보드를 누르면, 어, 글자가 표현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키보드 A를 눌러요. 키보드 A를 누르면, 이 키보드로부터 어그 본체까지 어, 선이 연결되어 있죠. 물론 요즘 무선도 사용하지만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미리 지정해 놓은 전기 신호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A라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는 키보드에서 본체로 자 이러한 전기 신호가 쭉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본체 안에는 이러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 모니터로 표현되는 그림을 우리 인간이 다 그려놓고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아 이러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모니터에 이런 그림을 표현해라. 그럼 우리 a를 누르면 이 전기 신호가 순식간에 컴퓨터로 전달되고 컴퓨터는 미리 저장되어 있던 그림을 그냥 모니터로 뿌려주는 것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1100001뭐 예를 들어서 b는 1100010 c는 1100011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신호를 부여해놓고 그림을 미리 다 그린 다음에 해당 키보드를 누르면 그 지정된 전기 신호가 아, 컴퓨터로 전송되고 그럼 컴퓨터에서 미리 들어온 신호에 따라서 미리 그려놓은 그림을 모니터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A라고 하는 글자로 보이는 거지만 하나의 정보가 보이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이렇게 하나의 비트 값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니터로 지금 이렇게 호랑이 사진을 보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 사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를 확대해 보면, 자, 이러한 픽셀이라고 하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 뜨고 이렇게 보면, 자, 지금 호랑이의 눈 부분을 그대로 확대한 겁니다. 이러한 사진이 컴퓨터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이러한 픽셀이라고 하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점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잖아요. 이 색깔을 구분하기 위한 비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지점의 색깔은 이런 식으로. 미리 색깔을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가, 이 신호가 들어오면 이 신호에 따라서 미리 지정된 모니터의 색깔을 그대로 그 점에 표시해 주는 것 뿐입니다. 점점마다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24개의 비트 값을 가지고 색깔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24개의 비트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컬러 값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4개의 비트 값을 이용해서 색깔 하나를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이러한 사진을 여러 장 빠르게 돌리게 되면 동영상이 되는 거고 자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뒤에서 이제 공부합니다 이러한 소리를 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비트값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어, 앞으로 이제 컴퓨터에 반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궁금하셔도 조금 참아 주시고요 따라서. 사진으로 보이지만 이 사진도 결국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이런 픽셀 값이 남게 되는 거고 이 픽셀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지정된 비트 값으로 어, 색상을 대응시킨 것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비트 값. 이 비트 값들이 모여서 24개의 비트로 구성되면 하나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이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색깔들을 각 점마다 표현해 주게 되면 이런 식의 사진이 표현되게 된다. 따라서 비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표현되는 모든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 원자에 해당하는 단위가 바로 비트가 된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이 비트 값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우리 아까 저장 장치를 배웠잖아요. 주기억 장치도 있고 보조기억 장치도 있죠. 주기억 장치는 전기 신호를 저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화 전기를 저장해요. 여러분들, 배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이 된 상태를 1로 보는 거고, 자, 충전이 되지 않고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상태를, 어, 주기역 장치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기역 장치는 바로 이런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와 같은 장치. 1과 0을 여기다 어떻게 저장할 거냐? 자, 초창기에는, 어, 천공카드라는 걸 썼어요. 천공카드는 그 OMR 카드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구멍이 뚫리면 1.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0. 이렇게 두가지를 구분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읽어드릴 때는 빛을 쏴서 빛이 통과되면 1. 빛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 0이구나. 이렇게 빛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1과 0을 구분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도 처음에 그 청공카드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처음 컴퓨터를 접하게 돼서 예,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저장 장치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1과 0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바로 이러한 하드 디스크. 하드 디스크를 뜯어 보면 이렇게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얘가 막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판은 자석의 물질을 입힌 산화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과 0을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저장하자. 그래서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극성을 이용해서 1과 0두 가지 상태 값을 여기다 저장하자. 따라서 A라고 하는 글자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0001이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N극 N극 S S S S N극이라고 하는 이 극성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 자석의 성질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꺼도 어 얘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비발성이라고 하죠. 컴퓨터를 다시 켜고 얘를 읽어오면 이 자석의 성질로 앵극앵극 s s s n 극 읽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읽어오면 아 컴퓨터는 똑같이 아이고 a구나 모니터로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드디스크는 n 극과 s 극의 자석의 성질로 1과 0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앞으로 뭐라고 예를 부를 거냐면 자기 디스크라고 부를 거예요 자기 디스크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비트값을 저장하는 저장장치다 자기 디스크 됐죠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뭐 cd나 dvd 자 이러한 경우 보시면은 반짝반짝 은색 어 반사 물질로 입혀져 있지만 얘를 실제로 수천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반사물질 안에는 빛을 흡수하는 어 재료가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장을 할때 레이저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레이저로 태워버려서 두 가지 상태, 반사가 되는 부분과 흡수가 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일과형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CD를 저장할 때 우리 뭐 한다 그래요? cd 굽는다 그러잖아 cd 굽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cd 굽는 게 아니라 cd를 태운다고 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이 cd에 저장을 할때 레이저를 싸서 그 레이저로 원하는 구간을 태워요 그렇게 해서 1과 0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잘리겠죠 얘는 1 1 1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아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를 읽어도 일때는 레이저로 반사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흡수가 되느냐 이러한 두 가지 상태로 1과 0을 구분합니다. 자 따라서 1은 반사가 될때 1, 흡수가 될때0 이렇게 두 가지 상태를 구분해서 저장하는 게 바로 어, CD롬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비트 끝났어요. 비트 의 개념 자세히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우리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니블이라고 하는 단위는 네 개의 비트를 묶어서 우리는 1 니블이라고 래요 비트 값4 개가 묶이면 1 니블이라고 하는데 전혀 외울 단위가 아니고 중요한 단위가 아닙니다. 자, 16진수 한 자리라고 아마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어, 우리 뒤에서 16진수 다 공부할 거고 왜네 개의 비트를 묶는지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니블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비트가 묶였을 때1 니블이라고 한다. 단입니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예요 바이트. 자, 이 바이너리 텀의 학자인데, 이 바이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바이트는 8비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8개의 비트. 8개의 비트 값을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8개의 비트 값을 하나로 묶었을 때 우리는 1바이트다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바이트란 단위는 앞으로 너무너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어, 용어고, 여러분들 뭐 컴퓨터를 전혀 몰라도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하드디스크가 1 테라바이트. 뭐 200GB 들어보셨죠 그죠? 바로 이때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는 8개의 비트가을 의미하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는 문자 표현의 단위에요 8개의 비트로 문자 표현의 단위 왜 8개의 비트를 묶어서 문자, 문자를 표현했느냐 자, 컴퓨터는 영어권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영어 알파벳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영어 알파벳 A부터 마지막 Z까지 26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대문자도 있잖아요.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 또 다시 26개가 있겠죠? 그래 봐야 52개밖에 안 됩니다. 대소문자 다해 봐야 52개 글자밖에 안 돼요. 여기에 숫자가 있죠. 0부터 9까지 몇 개라고요? 그렇죠. 10개예요. 0부터 9까지 10개 숫자. 그렇게 해 봐야 62개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뭐, 샵이네, 골뱅이네, 느낌표네, 쉼표네, 마침표네 등등등 특수문자들이 있겠죠? 이러한 특수문자들을 다 합치면, 다 합치면 다 해봐야 200개 내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8개의 비트 값을 모으면, 이 8개의 비트 값으로, 어, 총이 글자들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더라. 그래서 8개의 비트 값을 가지고 문자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를 뭐 어, 미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 기본 글자만 천자 아닙니까? 그죠? 이런 많은 글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은 어, 이 8비트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2배, 16개의 비트를 묶어서 글자 하나를 표현해요. 그런데 초창기 컴퓨터는 영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영어 한 글자를 표현할 때는 8비트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8개의 비트 값을 묶어서 하나의 글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떠한 단위를 따질 때는 어떤 용량을 표시할 때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트보다. 그러면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는 뭐를 의미한다? 한 글자. 영어 한 글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아 천바이트다 그러면 천바이트라는 이야기는 아 영어 천 글자가 저장되는 용량. 이해하실 수 있죠? 아하 됐어요. 자 따라서 이러한 8 개의 비트 값을 묶어서 우리는 바이트라고 한다. 자그 다음 단위 보시면 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워드라는 단위를 그대로 해석하면 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북이라고 하는 어, 예를 들어서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 북은 단어고 얘는 단어고 이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글자니까. 이 b 라고 하는 글자 를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8비트의 바이트가 필요한 거고 자 각각의 글자들 이 글자가 묶여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니까 워드는 어 바이트보다 좀더큰 단위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컴퓨터에서의 워드 의미는 의 그게 아닙니다. 자 컴퓨터에서 워드 의미는 의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 어,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 워드라고 하는 단위는 자 여러 가지 종류의 워드가 있는데 이 종류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거를 하프워드라 해서 어, 16비트를 말하고, 그 다음에 얘는 풀어드라 그래요. 4, 4바이트입니다. 자, 4바이트니까. 1바이트는 8비트니까. 4바이트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32비트가 되는 거죠. 더블워드라고 해서 8바이트. 8바이트는 88에 64, 64비트가 되겠죠. 자, 그, 이 단위를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 또 이걸 또막 쓰고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 하프드가몇 바이트냐, 몇 비트냐, 풀어드가 몇 바이트냐, 몇 비트냐, 이런 거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단지 여러분은 이 워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컴퓨터에 있어서 워드는 단어라는 뜻이 아니라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위를 워드라 그래요. 자, 뭐라고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위. 이것을 워드라고 합니다. 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16비트, 32비트, 64비트. 16비트 컴퓨터. 옛날 286 컴퓨터예요. 32비트 컴퓨터. 여러분들 32비트 컴퓨터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64비트 컴퓨터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이게 뭐, 뭐야? 들어봤네? 그죠? 바로 그 의미가 뭐냐면, 16비트 과거의 286 컴퓨터는 한 번에 처리할 때, 16개의 비트를 한 번에 가지고 와서 처리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 앞에서 CPU를 공부할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아, 벌써 기억에서 사라졌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휘발성. 아까 뭐라 그랬어요? CPU 내부의 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혼자 타고 다니지 않는다고. 그렇죠. 버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 개의 전기 신호가 같이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버스라는 의미를 썼다라 했잖아요. 그럼 그 여러 개의 전기 신호가 날아가는 단위가 바로 뭐예요? 워드라고 하는 단위예요. 만약에 16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16가닥의 전선으로 연결이 돼서 16개의 전기 신호가 동시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cpu는 그 16개의 신호를 동시에 처리해요 한 번에 오케이 아 32비트 컴퓨터는 전선 32가닥으로 연결해서 32개의 전기신호 다시 말하면 32개의 비트값이 동시에 전송되는 거죠 그걸 한 번에 처리하는 컴퓨터를 32비트 컴퓨터라 그래요 오케이 64비트도 마찬가지 됐나요 아자이 워드라고 하는 단위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처리의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워드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32개의 비트를 동시에 가져와서 처리하는 32비트 컴퓨터와 64개의 비트를 동시에 가져와서 처리하는 64비트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쓸데없는 거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들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워드란다니 끝났어요. 자, 16페이지 컴퓨터에 이제 용량 단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어떠한 용량을 표현할 때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자, 따라서 뭐몇 글자 정도의 양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바이트다 그러면 1000개의 영어 글자를 저장하는 그러한 정도의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컴퓨터에서 이렇게 저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량이 점점점 늘어나서 단위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량 단위라고 하는 걸 만든 겁니다. 자, 컴퓨터 용량 단위라고 해서 여러분들 쭉 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등장했죠. 근데 익숙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자, g b 기가바이트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얘는 키로, 키로, 비는 바이트. 일반적으로 어, 바이트는 대문자 b 를 씁니다. 그리고 비트는 소문자 b 를 쓰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자, 다시 얘는 비트가 아니라 바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키로, 바이트라고 읽어요. 키로. 어, 우리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쓰잖아요. 잖아요. 우리 킬로그램, 키로미터. 이거 킬로란 단위를 왜 만든 거예요?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킬로라고 하는 단위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 몸무게를 표현할 때 만약에 킬로란 단위가 없어서 그람이라는 단위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런데 어, 저 상당히 날씬해요. 46,000g 나갑니다. 어, 되게 무거운 것 같잖아요. 그죠 46kg면 되게 마른 건데. 그렇죠 아 그래서 46,000그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키로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어서 46kg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1 k g 은몇 그램? 1,000그램 컴퓨터 똑같아요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 커지는 단위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키로 바이트라고 하는 단위 키로란 단위를 만들었고 얘는 메가라고 읽습니다 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메가 메가 바이트 자 그다음에 기가 바이트 기가바이트란 단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테라바이트란 단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컴퓨터에서는 여기까지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위는 더 있어요. 얘는 페타바이트라고 읽어요. 페타바이트. 얘는 엑사바이트라고 읽습니다. 초창기에는 여기까지만 쓰였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밖에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 이거 외울 때 '갈매기털' 이렇게 외워라'라고 강의했더니 를 이게 이제 다 퍼져서 완전히 전 국민의 표준 암기법이 안기, 돼버렸죠. '갈매기털' 들어보셨어요? 아마 뭐코말이나자격증공부 어 해보신 분들은 '갈매기털' 기억 나실 겁니다. 그 원조로 이야기한 사람이 전대 이 저작권이나 그런 게 <laughs> 없다 보니까 자 '갈매기털'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키로 메가, 기가, 테라. 근데, 자, 페타바이트나 엑사바이트라고 한 단위가 또 새로 생겼어요. 예,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빅데이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이런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가 많이 처리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되는 단위보다 더큰 단위들이 막 생겼어요.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그래서, 어, 제가 또 암기법, 암기법을 또 만들었죠.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다.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자, 에브리바디 뭐라고요? 갈매기털 뽑았더니 엑하고 되졌다. 그래서 갈매기, 털 뽑았더니 페타, 엑하고 되졌다. 엑사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그런데 슬프게도 덕근 단위가 등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없으면 그냥 저거만 두세요. 자, 덕근 단위로 제타바이트라고 하는 게 등장했어요. 제타바이트. 그리고 이거보다 또 덕근 단위로 마지막 요타바이트라고 하는 단위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타와 요타. 근데 최근에 요게 시험 문제에 등장을 했어요. 과거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쓰였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양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표현하면서, 이제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 등장을 해서, 시험 문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컴퓨터 일반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실 단위는 여기서부터 테라바이트라는 단위까지만 들어보실 거예요. 얘도 잘안 들릴 거예요. 주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라는 이 단위가 많이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들은, 이제, 시, 어, 우리 커밀 끝날 때까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이 용량 단위의 순서가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단데, 이것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자, 또 유수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안기법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자,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타바이트.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어, 이거를 또 잘못 외워갖고 또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다요. 어, 다, 다, 다는 뭐지? 또이러면안 돼요.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자, 이거는 나오면 순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안기 하시면 됩니다. 자, 에블바디, 갈매기털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따요가 아니에요? 되졌지요? 오케이. 아이, 품격 있는 강의에서 되졌지요가 뭐야. 자, 그렇지만 여러분의 암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자, 한 방에 암기 되셨죠, 그죠? 이거 의외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간단할 것 같죠? 다음 중 컴퓨터 용량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이거 막 뒤섞어 놓으면 대빵 헷갈려요. 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땐끼거리면서 깔매기 떨 뽑았더니 액하고 되졌지요? 이렇게 오시면 끝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요. 자, 얘네들은 이제 좀 지워주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은뭐 2의 10승이네 10의 3승이네 막 단위들이 등장할 거예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키로라고 하면 키로바이트라고 하면 약 1000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 정확히는 약 1000, 1024예요 왜 1000이 아니라 1024냐면 이건 컴퓨터에서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쓰는 단위는 2의 10승을 따집니다 10의 3승이 1000이고 2의 10승 1024예요. 2를 어, 어, 10번 곱하면 1024가 됩니다. 근데1024 너무 숫자가 좀 어려우니까 24 떼어버리고 그냥 약천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의 3승과 비슷하다. 오케이. 그래서 키로는 1000을 말합니다. 메가는 100만을 말하는 거예요. 100만. 따라서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 1메가다. 만약에 1메가바이트짜리 저장 장치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영어 100만자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아 그렇구나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기가바이트는 10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USB 메모리가 1기가바이트짜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순수하게 영어 글자만 저장을 하면 10억자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이제 막 사진 동영상을 저장하니까 얼마 저장을 못하는 거지 그냥 영어 텍스트만 저장했을 때는 10억자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 소리예요 자 기가는 10억 테라바이트는 뭐예요 1조를 의미합니다 아1 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다 그러면 영어 1조개를 저장할 수 있다 알파벳 오케이 자 페타바이트라면 약 100경 정도 아, 천조가 되는 거고요 엑사바이트는1 어, 0경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00경인가요 100경 따라서 어 이건 안 쓰이는 거니까 그냥 이런 정도까지 모르셔도 되겠고 여러분이 기억하실거든요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키로바이트는 천을 의미한다 메가바이트는 100만자 기가바이트는 약 10억자를 의미한다 그 다음 메가는 100만 기간은 1 0억그의이한다라고 하는 이 단위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우리 자주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자면, 자, 컴퓨터의 어떤 용량을 따질 때는 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기본 단위로 하는데, 8비트를 묶어서 어, 용량을 따지는데, 그런데 숫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단위가 등장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단위 순서 외우셔야 된다고요? 에을바디 뭐라고요? 갈매기 털 뽑았더니 액하고 돼졌지요? 오케이?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 자, 그 다음에 기억하실 건 뭐라고요? 키로 바이트는 1키로는 1000을 의미한다. 메가 바이트는 100만을 의미한다. 기가 바이트는 10억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퍼펙트 완벽하게 이번 시간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어, 컴퓨터 시스템 전반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